안녕하십니까. 구경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쿼리를 사용을 해서 이미 PC형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를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맞게끔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웹 표준에 맞게 제작되어 있는 사이트여야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는요, PC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문서고요. 이 PC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문서에 미디어 쿼리를 몇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현재 있는 부분에서 PC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볼때 항상 일정하게 표시되어야 되는 스타일만 맨 앞에 남겨놓고 PC용에 맞게끔 레이아웃을 바꿨어요. 자, 지금 이 스타일 시트 파일을 보시면 맨 앞에 바디, 컨테이너, 컨텐츠, 사이드 바이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터까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기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뭐 글자 꼴은 어떻게 생겼고 배경 그 문서 전체 배경은 어떻고 컨테이너라는 건 실제 홈페이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전체를 묶은 거예요. 이 크기를 브라우저 화면 크게 맞게끔 늘렸다 줄였다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라는 div 값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실제 소스를 보시면은요. 바디 태그 아래에 div id는 컨테이너라고 해서 전체 내용을 이제 div로 묶어준 것입니다. 자, 이 컨테이너 값은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색하고 테두리 두르는 거. 그다음에 콘텐츠 아이디가 콘텐츠라는 부분은 그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패딩하고 레프트 값을 이 정도 줄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드바가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그 안에 이미지가 있거든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테두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푸터 부분, 사이트 맨 밑에 나타나는 그 푸터 부분도 배경색하고 글자색, 글자 정렬 방법 등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브라우저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스타일들을 맨 앞에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미디어 쿼리를 보면 스크린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 min width 값이 600이고 max width 값이 1023. 즉 이것은 태블릿용 CSS입니다. 좀더 내려가면 min width 값이 1024. 그러니까 이것은 PC용 미디어 쿼리입니다. 그러니까 PC용과 태블릿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순서를 보시면요, PC용 미디어 쿼리가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됩니다. 이유는 PC가 스마트폰보다는 더 많은 그러니까 스타일을 사용을 하게 돼요. 더 배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CSS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CSS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고요. 거기다 좀더 추가해서 태블릿일 경우에는 어떠했던 스타일을 더 정의를 하고 태블릿 스타일에서도 좀더 추가해서 뭐 사이드바를 오른쪽으로 저기 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 콘텐츠 안에서의 배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PC일 경우가 스타일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뒤로 오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우린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용에 맞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았던 브라우저를 보면 이게 지금 PC용에 맞게 돼 있었고요. 좀더 줄여서 이게 태블릿용 레이아웃입니다. 태블릿 레이아웃은 오른쪽에 있던 사이드바가 밑으로 빠졌어요. PC하고 태블릿을 크게 구별 짓는 것은 사이드바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 정도 차이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헤더를 보시면 헤더 안에 들어가는 배경 이미지 똑같고 여기 텍스트, 그러니까 사이트 제목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갈 게 초록색 배경의 하얀색 글씨도 역시 똑같이 작용을 하네요. 그럼 태블릿과 PC의 차이는 이 너비 값을 조절해 주는 것, 사이드바의 배치 방법을 달리해 주는 것만 하면 되겠죠. 스마트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스타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 이것은 그맨 앞에 정의했던 그 내용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맞게 스마트폰에 맞게 지금 헤더 부분이나 메뉴를 조절을 해볼 거고요. 사이드바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맞게 하려면 태블릿 그 만들어 놓은 태블릿용 미디어 쿼리를 복사에다가 수정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용 미디어 쿼리를 복사를 해서요. 태블릿보다 앞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태블릿이 최소 너비 값이 60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최대 너비 값이 600보다 작은 599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599픽셀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럼, 598, 뭐, 550, 뭐, 320, 이렇게만 되면 여기는 이제 이 미디어 쿼리가 이 스마트폰용으로 표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내용 값은 width 값을 한 320픽셀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 320픽셀은 아이폰 3, 가장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가진 아이폰 3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맨 위에 헤더 부분, 다른 스마트 저기 태블릿이나 PC용 같은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배경 이미지가 안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지 로딩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기 때문에 줄이고요. 높이 값도 200이 아니라 좀 더 작게 해서 텍스트만 표시할 것이니까 100픽셀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H1이라는 게 그 사이트 제목, 요한도라라는 사이트 제목을 표시하는 요소인데요. 위에 35픽셀만큼 뜰 필요가 없죠. 이제는 딱 제목만 표시하면 되니까 왼쪽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지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헤더는 그냥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인 내비게이션은 그 헤더 부분에서 메뉴를 표시하는 부분이었는데 헤더 이미지 바로 아래에 초록색 배경을 가지고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원래 그 리스트 형태를 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 보낼 거예요. 이 메인 내비게이션은 그 가로로 펼쳐놓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 안에 들어가는 이 목록 부분이요. 이 목록은 리스트 스타일 론 하는 건 마찬가지고 블릿을 없앨 것이고요. 높이 값이 400픽셀, 40픽셀까지 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패딩 탑, 패딩 패딩 바텀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그냥 목록 형태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목록 안에 들어가는 각 항목, LI 항목은 지금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랑 플로트 레프트라는 거는 항목을 가로로 배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가로로 배치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지워버리겠습니다. 대신 그 각 항목의 너비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컨테이너가 320이었기 때문에 메뉴는 것보다 조금 작은 280픽셀 정도로 할 거고 밑에 나타나는 컨텐츠하고의 관계를 여백을 주기 위해서 10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값도 마이너스 20픽셀 정도로 지정하고요. 다음에 각 메뉴 항목에 있는 링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 이 부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은 280픽셀이라고 너비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 너비 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배치할 때는 서로 항목들이 가로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항목마다의 너비가 필요했지만 여기는 세로로 배치할 거라서 너비 값 필요 없고요. 패딩 값도 가로로 배치할 때랑 세로 배치할 때 다르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배경색이 따로 없습니다. 메뉴 부분에 그래서 글자를 흰색으로 할 필요도 없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노는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로로 메뉴가 배치되다 보니까 서로 메뉴 항목을 쉽게 구별지을 수 있게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회색 정도로 그려볼 거고요. 테두리도 살짝 둥글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가운데로 한번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A항목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콘텐츠 부분은 위드 값이 550인 거는 이제 태블릿일 경우였고요. 나는 여기서 스마트폰에 맞게 한 310픽셀 정도로 줄여볼 거고요. 패딩도 좀 줄여서 5픽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까지만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자, 새로 고침을 해서 여기 다 테두리가 나타났는데 센터가 적용이 안 됐고 헤더 부분에 배경색이 없네요. 자, 헤더 부분에 가서 배경색을 안 넣어줬군요. 자, 헤더 부분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자, 배경색을 넣어줬고요. 아까 LI 부분에서 센터로 지정이 안 됐어요. 이게 데코레이션이 아니죠. 텍스트 얼라인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위에 메뉴 헤더 부분에 짙은 배경색이 생겼고 각 메뉴가 이 안에 가운데로 배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 콘텐츠 부분도 적절하게 패딩 50 들어가가지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이드바 부분만 어떻게 바꿀지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이 사이드바가 아까 태블릿이나 PC에서는 태블릿에서는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걸 스마트폰에서는 다시 세로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사이드바로 가서요. 사이드바의 그 위스 값이 550이라는 건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그 위에 콘텐츠 다음 바로 밑에다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한310 정도로 주고 백그라운드 필요 없고요. 마진탑은 위에서부터 있던 콘텐츠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살짝 여백을 주고 레프트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부분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울 거예요. 이 센터라고 된 거는 아까 타블릿에서 가로로 쭉 배열되어 있을 때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그다음에 위스 값이 32%라고 된 거는 태블릿에서 화면 전체를 3등분 해가지고 그 너비 값을 3분의 1 정도로 지정을 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한 줄에 한 이미지씩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90%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미지가 너무 왼쪽에 붙어서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드바 전체 안에서 센터로 지정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용 미디어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PC용 미디어 쿼리를 만드는 방법은 책에 나와 있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태블릿용 미디어 쿼리는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걸 열어보시고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CSS의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맞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